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10월 21일 완연한 가을날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남다른 길 들어오시면요. 전부 다 제가 만든 자료들입니다. 자, 많이 활용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태민 한칸 띄우고 경제 TV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건 미국의 오클로라는 종목인데 요 이제 SMR 관련주거든요. 요런 거 나올 때 오늘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지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물론 저는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 무겁습니다. 그죠? 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신규 상장 시즌인데요. 금요일 날참 우리가 씁쓸했습니다. 자, 대만 증시는 10월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특히 금요일 날은 TSMC 대만의 삼성전자권이죠. 1.88%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빠졌습니다. 10월 들어서 우리는 여전히 맥을 추지 못하고 있고, 대만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참, TSMC 발 호재, 이거는 뭐, AI 반도체 쪽이 전망이 매우 촉이다 이런 건데도 왜 이렇게 못 오를까요?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상처가 참 깊습니다. 그래서 삼성 지금은 반도체의 겨울이 아니라 삼성전자만의 겨울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여전히 TSMC발 호재가 나도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코스피는 외국인 매매와 정확히 일치하죠. 방향이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빠지고, 특히 최근에 나흘 연속 하락 종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초반부터 무거워지고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만의 겨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에서 뭔가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자, 그 다음이 또 하나가 신규 상장보다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데일리에서 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신규 상장 수요일날 하나, 금요일 두 종목 상장되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 보면요. YJ링크, 인스피어는 금요일 상장됐죠. 셀피어는 수요일 상장됐죠. 양시장 통틀어서 순매수 기간, 이렇게, 저기, 거래대금 1, 4, 5위. 코스닥은 당연히 1, 2, 3위죠. 이 종목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들 종목에 몰리니까 당연히 부담,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난 8월 19일에서 23일 주간, 일, 한 주간 보면 그때는 6종목이 신규 상장됐어요. 아, 그때 참 힘들었죠. 그러니까 8월 21일 수요일부터 8월 26일까지 4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4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 수가 1000개를 넘는다. 4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는 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2023년에는 4번이나 했어요. 그 이유가 뭐 유튜브가 다 팔고 2차전지 몇 종목만 사라 하면서 막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후유증이 결국 주식시장에 쏠리 과도한 쏠림 현상은 항상 부작용이 낳는다. 그게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평소에는요, 2022년까지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엄청난 일이 작년 8월 19일, 23일에 6종목 신규상 지난 8월 23일, 19일에서 23일 6종목 신규상장 때 발생했습니다. 그 후유증도 계속해서 29일까지 7거래일 중에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는 날이 6일이나 되었다. 결국 8월 19일부터 23일 6일 6주간에 6종목 신규 상장이 8월 29일까지 그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까지 영향을 미쳤다. 자,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많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지난주 월요일 데일리에서 그 얘기했죠. 기간이 월요일, 화요일에는 좀덜 판다. 수요일, 금요일에 많이 판다. 그래서 수요일 좀이 고비를 맞을 것 같다. 역시 수요일이 고비가 됐네요.
수요일 날부터 네, 코닥지수도 크게 빠지고 투신 같은 경우도 월요일 화요일 순매수 하더니 수요일부터 순매도 해버렸죠. 연기금도 수요일부터 순매도가 확대됐죠. 여기에다가 신규 상장까지 겹치니까 시장이 못 견디고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날이에요. 자, 시장의 구조를 아시겠죠? 이런 흐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TSMC 발 호재도 우리 시장이 제대로 반응을 못한다. 자, 이런 요인들이 이번 주는 변화가 있을까요? 별로 보이지 않죠. 이번 주 수요일에도, 이번 주에도 월요일 루미르, 화요일 한캠, 목요일 러시메스, 금요일 SNH 하이텍, 이번 주에 네 종목이나 되네요. 지난주보다 더 많네요. 깝깝합니다.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를 투자자를 열받게 하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자, 이 금투세 이것 가지고 계속 그 민주당에서 끄는 바람에 투자자를 속을 태우고 있는데 조국 씨가 금투세 폐지 방안이 상정된 반대표 던질 것이다. 자, 저는 과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네, 자기는 권력을 오남용하고 두 번째는 공문서도 위조하고 자기들끼리 교수들끼리 막 없던 추천서 만들고 없던 상도 만들고 자기 자식을 의대 보내려고 그래 놓고 제일 열받는 것은 사과 한번안 했다는 거죠. 아니, 부모가 저는 우리 뭐 제가 유치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저희 고등학교 동문회가 없어졌어요. 저는 우리 왜 없어졌느냐? 한 명도 안 들어오니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대를 못 들어온 이유를 이때 이 사람 보고 알았어요. 아,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다 가버리니까 우리 때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저는 학원도 한번 안 다녔거든요. 그냥 노력하면 그래도 시골에 있는 학생들도 다 상위권 대학을 갈수 있었는데 이제는 쥐들끼리 그렇게 쑥닥쑥닥 공문서 위조하고 상 만들고 논문에 올리고 해서 가면 되는 시대구나. 그래서 지방은 불리해서 못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게 학부모들한테 가슴에 대면 내가 못 나서 내 자식을 좋은 대학 못 보냈다 생각하면 정말 부모 가슴에 피가 맺지 않습니까? 피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미안하다 한마디도 안한 사람이 엄청난 자기가 대단한 정의의 사도처럼 얘기하네. 정말 열받네요. 민주당도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야 뭐 금투세를 논의하겠다 이 짓을 하는데 국정감사는 10월 27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10월 27일까지는 이달 말까지는 뭐 금투세 관련 얘기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참 호재가 없네요. 그 속에 그나마 예, 폴란드 대통령이 22일 날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원전하고 방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전 방산 정도 테마, 여기다가 특히 원전은 미국의 빅테크. 자, 아까 SMR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오클로라는 회사인데, 이게 스펙에 상장된 이 회사의 이사회 의장이 AI, 오픈 AI. AI의 샘 프리먼이 이 회사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스펙에 상장이 됐는데, 스펙 맞습니까? 스펠링이. 그렇다 치고, 스펙입니까? 자, 그렇다 치고 지금 급등을 하는데, 이제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결국은 AI 재료가 결국은 지금 변압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가 원자력까지 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으로 가는 초기 단계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들이 이제 서서히 구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업종 리포트 보면 한전기술 BHI부터 제가 뭐 원자 관련주 또 우리 이또 우리 정현 프로님한테는 이것도 이미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테마주도 미리 정리를 했고. 자, 그리고 또 그나마 이렇게 장이 나빠지만 우리 하 대표는 예전에 이미 큐리옥스 바이오 초기에 추천드려서 제법 짭짤한 장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년 프로의 분 규모가 좀 적다 하신 프로에는 당연히 가입하시고요. 규모가 좀 있다 하시면 정형 가입하셔서 타이탄 이런 조언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 주식 투자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에 따른 투자, 우리가 대학원을 학원에 가듯이 아니면 학습지를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저는 이것들이 또 규모가 좀안 되신다 하더라도 제 종목 리포트만 보시고 데일리 보시고 제 자료만 봐도 충분히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익 많이 나시면 또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한전 기술 조금 고개 드는데 기관들이 요즘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리포트를 올려드렸는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SMR이 부각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2012년에 세계 최초로, 그때는 스마트 SMR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그때 우리나라가 원전은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탈원전 정책 하면서, 네, 저는 그 생각입니다. 탈원전 정책,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를 하는 거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원전도 기술도 발전시키고 할때 하면 될 건데, 원전을 싸그리 죽여버리려고 해서 원전 설치 개발단 아예 싹 해체를 해보려고 해서 그때 난리가 났었고, 그때 한전기술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그 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월성 1호기 조작을 해서 폐쇄하고 막 조기 폐쇄하면서 이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해외에는 지금 원전을 계속 그 뭐랄까 운용 기간을 늘리고 있는데 조기에, 그래서 굳이 이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SMR이 다른 나라보다 좀 뒤지고 있다, 선도국보다 뒤지고 있다. 하지만 제가 말씀, 우리는 또그 과거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한전 기술은요, 설계 원전이나 그 화력 발전의 설계 부분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내용은 자세히 보시고요. SMR 분야는 네, 이미 말씀드린 표준 설계인가를 일찌감치 획득할 정도로 굉장히, 그 다음에 11차 전력수급계약에도 SMR이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이미 그 기술료 수익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MR 부분은 당연히 SMR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가장 관계가 깊은 종목은 한전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기관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 BHI인데, BHI 같은 종목은 최근에 기관 매수가 몰린 상태인데, 이 종목은 SMR에게 좀 작은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리고 뭐 원전 아니라도 그 복합 화력 발전, 이 회사가 좀 눈에 띄는 게또 요겁니다. HRSG, 그러니까 한번 발전해서 그 터빈을 돌린 다음에 폐열을 이렇게 회수해서 한번더 돌리는 겁니다. 이게 HRSG인데, 이 부분에 상당한 강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원자로라든지 큰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고, 그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는 BHI가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꼭 원자력 아니라도 과거에 원자력 때도 수주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전, 우리가 원전 다시 지금 짓고 있는데 하면 덕을 많이 볼것 같고, 해외 원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회사는 꼭 우리 한국이 안 따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일본 도시바가 최대 주주입니다. 사실은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최대 주주가 도시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웨스팅하우스가 따도 네, 협업해와서 이 집은 덕을 본다. 그래서 세계 원전 시장이 원전 프로젝트가 급증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다 보니까, 아, 이게 원전 내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대표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로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는 뭐 우리 애청자님이 다 아시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 그 외에도 또
SMR 관련주는 또 별도로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좀 이따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원전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유리한 위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주에도 힘든 한 주가 될것 같다. 뭔가 좀 호재가 하나 툭 터져 나오면 좋겠는데요. 참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거딱 금요일 날 상당히 아픈 음봉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참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신규 상장에 따른 쏠림 현상 그 부작용 우리가 견뎌봐야 되겠습니다. 자, 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또 제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이 좋은 기운이 전달돼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남들보다 나은 수익률을 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화요일 증시 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